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7월과 8월에 2만 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특히 8월 증가폭은 12년 만에 최대였는데요. 0.7명대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. 박윤수 기자입니다. 통계청은 올해 8월 태어난 신생아가 2만 98명으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2만 명을 웃돈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.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,124명이 늘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. 8월까지 누적 출생아도 15만 8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. 코로나19로 늦췄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집중되면서 출생도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. 올해 8월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3천 건 가까이 늘면서 5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했던 출생아 23만 명, 합계 출산율 0.72명을 올해 웃돌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. 하반기에도 올해 따라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전년보다는 이제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. 전문가들은 저출생 흐름이 바닥을 다지는 건 맞지만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잡은 합계 출산율 1명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. 청년층의 고용이 안정돼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고용 상태라든가 임금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안정돼야 될 것 같고 1년 사이에 단순하게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. 특히 급등한 수도권 집값이나 유아기부터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는 교육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과 출산을 유도하는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.